외로운 게 인생인가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줄어들기 마련이라 더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만 같았던 친구들도 과거에는 나에게 모든 것이든 다 해줄 것만 같던 지인들도 서서히 멀어지고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갑니다. 평생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선물 같던 자식들도 하나씩 다 커가면서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가지요. 그렇다고 하여 외롭다고 괴로워하며 한탄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 남들과 많이 교류하지 않고도 혼자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눈가에 꽃주름이 피는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든 것인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전하고 외롭다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탓하고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은 외롭고 삶은 어차피 외로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도 외롭고 국무총리도 외롭고 마누라도 외롭고 남편도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때로는 외로움을 삼키며 살아갑니다. 고독은 누구나 운명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고 잘생긴 영화배우도 외롭고 복잡한 거리에 서 있는 교통순경도 외롭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늘 느끼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자기 딴에는 외롭다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물며 자기는 외롭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더욱 외로워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프랑스 파리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씩 독신이 산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배우자 없이 혼자 살면 외롭지만 자유가 더 좋아 결혼은 안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고독한 자유를 즐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사회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엔 가족 3대가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가장의 권위와 채통을 지키면서 손자 손녀들의 재롱도 받고 살았으나 요즘 가족은 핵가족화로 분해되어 모두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의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딸을 둔 부모는 낫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과 동시에 자식을 잃어버리지만 딸은 마음만이라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부모를 섬겨서 좋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처자식에 빠져 있는 아들보다는 부침성 있는 딸이 낫다고 했습니다. 18세기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양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는가 봅니다.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를 가버리고 나면 늙은 내외만 달랑 남든가 아니면 한쪽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혼자서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가끔 가다 효를 함례하고 전화라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보게 되지만 늙은 부모는 그것도 고마운 마음으로 감지덕지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독백처럼 중얼거립니다. 키울 때 자식이지 키우고 나면 다 그만. 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한 진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의 노년 세대도 부모님한테 만족할 만큼 효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세상 만사라는 게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섭섭하게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늙으면 어차피 이런저런 서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문제라고 다들 그럽니다. 또 이 중에서 상당수가 본인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많지요. 인간의 큰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고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데에서 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마음의 공허함과 괴로움을 평생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어느 통계에 의하면 오순도순 금슬좋게 산 사람일수록 한쪽이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도 시들시들하다가 얼마 안 있어 따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금슬이 유달리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다고 하니 금슬 좋은 것도 탈이라면 탈입니다. 둘이서 오래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자가 먼저 죽으면 혼자 남아있는 남자의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은 주위 사람들을 보기 딱하게 만듭니다. 양쪽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간다면 얼마나 복받은 부부이련가.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내 뜻대로 되진 않는 게 결국 진리요.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이는 전화위복 세옹지 마요. 앞으로 더 좋은 날, 맑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좋은 시 한 편 듣고 가실까요? 제목, 인생은 흘린 눈물의 깊이만큼 아름답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바닥까지 추락해 본 사람은 눈물을 사랑한다. 바닥엔 가시가 깔렸어도 양탄자가 깔린 방처럼 아늑할 때가 있다. 이제는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면 차라리 다시 일어서서 오를 수가 있어 좋다. 실패한 사랑 때문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실패한 시험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갔다고 그곳에 주저앉지 마라.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입니다. 어떠셨나요? 참으로다가 마음에 와닿는 시 한 편이지요. 소중한 삶, 아름다운 여정, 이것이 인생입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쉬지 않고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혹자는 질문을 합니다. 산에는 왜 오르는가? 다시 내려올 것이거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대는 왜 사는가? 어차피 죽는 것이거늘. 어차피 저녁이면 지워야 하는 화장도 아침이면 다시 해야 하듯 어차피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할 산도 어차피 때가 되면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할 삶도 충실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즐기고 열정으로 찬미해 아름답게 완성해야 합니다. 사계절이 순환하듯 우주는 질서 속에서 쉬지 않고 묵묵히 돌고 돕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우리는 하루하루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삶, 아름다운 여정, 이것이 인생입니다. 선물처럼 온 삶, 나에게 기꺼이 주어진 선물 같은 삶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삶, 배려와 희생으로 사랑과 꿈이 배어있는 삶으로 삽시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 및 좋아요 등으로 알려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인데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 힘듦은 피하고만 쉽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가지는 의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고난이 주는 유익.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해초가 많아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어서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하니까 옆에서 늙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살지 못해 없어진다네. 우리는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장애물이 없어지면 장애를 극복하려던 의욕도 함께 없어지게 된답니다. 오리는 알껍질을 깨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갈 힘을 얻으며 누군가 알 깨는 것을 도와주면 그 오리는 몇 시간 못 가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시련이 있어야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사모아 섬은 바다 거북들의 산란 장소로 유명한데 봄이면 바다 거북들이 해변으로 올라와 모래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깨어난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 새까맣게 기어가는 모습은 장관을 이룹니다. 한 번은 해양학자들이 산란기 바다 거북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보았는데 거북은 고통 없이 알을 낳았지만 거북은 제가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걸 보고 고통 없이 낳은 알이라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어둠을 싫어하지만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낮도 밤도 모두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나듯이 시련이 있어야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련들이 다가올 것이고, 때로는 그 시련들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더 윤기가 나고, 또 다른 행복감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 다가오는 어떠한 시련도 좌절하지 않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날, 맑은 날은 언제나 그렇듯, 비가 온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맑아지게 하는 따뜻한 글 한 편 들려드리고 오늘의 영상 편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글.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힌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